양자리 두껍게 떨어지고 덮을 거기 때문에 네, 이제 안에는 면적기를 양쪽에 붙이는 덮어를 한 겁니다. 이것을 이렇게 한대 넣었고요. 거의 평면이죠. 네, 감자에 드는 것처럼 이렇게. 자, 이렇게 제거가 완료된 겁니다. 네. 자, 됐죠. 아까 9시쯤 작업 시작해서 지금 저쪽 창문 하나랑 한 조금 한 요 정도 잡아 놓은 거예요. 와, 저희 화면 보이시지요? 자, 지금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렸죠. 저거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. 자, 지금 이게 10시 50분 거의 11시 다 돼가는데 얼마나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작업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줄에 매달려서 뜯어내고 갈아내고 긁어내고 갈아내고 불어내고 썰어내고 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이제 보이시죠? 어우. 이게 이러니 어깨가 안 아플 수가.
자, 여기는 이제 여기 40명까지 두껍게 저는 주로 덮을 거기 때문에 네, 이렇게 안에는 면처리를 양쪽에 피참면 확보를 한 겁니다. 자, 이제 부족한 데는 넣었고요. 저기도 이제 프라임까지 도포했고 자, 이제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차적으로 여기 꾹꾹 눌러서 압착을 한 겁니다. 이렇게 살을 익히는 겁니다. 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도포를 했습니다. 자,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.
이렇게 네. 제거가 완료된 겁니다. 네. 자. 네. 깔끔하게 제거됐죠? 콘크리트. 자, 보시면 이렇게 두께에 올라온 거 보이시죠? 자, 이 옆에랑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렇게 쭉 이어서 해왔고요. 자, 네. 잘 됐지요? 자, 지금 시간을 확인시켜드리면 11시 44분이네요. 아까 몇 시였지? 11시 다 돼갔었죠? 40몇 분. 창문 하나가 아니고 이 반이 아니고 저쪽에 조금 해놨었잖아요? 네, 여기 한 5분의 1 정도. 근데 그거 해놓은 거예요. 맞아. 지금 그나마 투명난 창문 이거 하는데 45분이 걸립니다. 자, 이렇게 작업되었습니다. 녹화 끌게요.